올해로 19회째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는 명실상부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인데요. 네, 아시아 영화의 별들이 대거 참석해서 부산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부산영화제 개막식이 열리는 영화의 전당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막식에는 얼마 전 우리나라의 김태훈 감독과 결혼한 중화권 스타죠. 탕웨이를 비롯해서 배우 김희애와 정우성, 그리고 안성기, 엄정화, 그리고 요즘 새쌍둥이 아빠로 더 유명한 분이죠. 송일국 씨 등도 참석을 합니다. 특히 개막식 사회는 문소리 씨와 일본 배우 와타나베 켄이 맡게 되는데요. 이 천밀밀로 잘 알려진 홍콩의 진가신 감독 등 아시아 영화 스타들도 자리를 함께합니다. 네, 현재 레드카펫 현장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고 계신데요. 레드카펫의 최고 화제, 아무래도 뭐니뭐니 해도 여배우들의 화려한 패션이 되겠죠. 부산영화제에는 워낙 많은 스타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이 드레스 확보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고 합니다. 옷이 겹치면 안 되는 데다 또 아름다운 드레스를 선보이고 싶은 스타들의 욕심까지 더해져서 이 스타일리스트들이 그야말로 피를 날린다고 합니다. 지금 배우 유연석 씨도 보이는데요. 포토존 현장에서 지금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함께 이 류현경 씨도 이 화면에 함께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포토존 모습을 함께 보셨고요. 앞서서 또 레드카펫 현장도 보셨습니다. 네, 지금 이 영화의 전당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관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향한 그 기대를 지금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아진 좌석으로 관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조여정 씨죠. 조여정 씨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취재진들의 열띤 취재 경쟁 속에서 지금 레드카펫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핑크빛 드레스를 입고 지금 레드카펫 현장에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영화의 전당 현장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의 열기도 정말 뜨겁고요. 영상은 물론 사진 기자들까지 좋은 자리 확보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또 전년도에 비해서 더 좌석이 많아졌기 때문에 관객들이 더 편리하게 이 영화제를 개막식을 지켜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팬들이 모여 있고요. 정말 명실상부 이 아시아를 넘어서서 이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레드카펫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개막식은 잠시 뒤 7시 15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약 1시간 전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드카펫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막식을 위해서 어떤 스타들이 부산을 찾았을까요? 네, 박해일 씨, 엄정화, 조민수, 구혜선, 유지태, 차혜련, 김세론, 권율, 오타니, 류혜이, 이정현 등 많은 스타들이 찾았습니다. 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지원 씨의 모습도 보이고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팬들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화려한 플래시 조명을 받고 있고요. 자, 특히 오늘 개막작으로 대만의 도제니오 감독의 군중 낙원이 상영이 되는데요. 군중 낙원은 1960년대 대만의 군부대 내에 존재했던 공창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1960년대 대만의 군부대 내에서 존재했던 이 공창을 소재로 최근 우리나라 남북분단과 군폭력 문제 등의 지금의 한국 사회를 연상케 한다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레드카펫 현장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고 계신데요. 역시 이 스타들의 의상에도 관심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습니다. 레드카펫의 최고 화제 뭐니뭐니 해도 여배우들의 화려한 패션인데요. 지금 엄정화 씨 그리고 조민수 씨의 화려한 패션 그리고 조금은 단화해 보이는 그 드레스 패션이 눈에 띕니다. 포토존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포토존 행사 그리고 레드카펫 행사 함께 보고 계신데요. 개막식은 7시 15분, 잠시 뒤인 7시 15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약 1시간 전부터 레드카펫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총 79개국에서 312편의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지난해보다 11편 늘어난 규모고요. 자, 이 가운데 세계 최초로 상영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은 98편에 달할 정도로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개막식을 찾은 스타들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배우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지를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엄정화 씨, 조민수 씨 참석을 했고요. 구혜선 씨, 유지태 씨, 그리고 김희애 씨, 염정아 씨, 그리고 류현경 씨, 박서준 씨, 손현주 씨 등 많은 배우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배우죠. 강수연 씨의 모습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굉장히 여유로운 미소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한국 배우 못지않게 또 각국의 배우들도 부산을 찾았다고 합니다. 도제니우, 란징텐, 그리고 완치안, 체닝한, 첸지안빈, 히로키 유이치 등 많은 각국의 배우들도 부산을 찾아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포토존 모습인데요. 김소은 씨가 취재진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화려한 붉은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데요. 네, 레드카펫과 정말 잘 어울리는 네, 드레스죠. 그렇죠. 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는 앞서서도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배우 문소리 씨 그리고 마타니베 켄이 맡았습니다. 또 유승택 감독의 군중낙원이 개막작으로 선정이 돼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고 합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79개국에서 초청된 312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네, 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막식은 이제 곧 7시 15분쯤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서병수 조직위원장의 개막 선언과 개막 축하 공연, 그리고 한국영화공로상 시상식, 그리고 심사위원과 개막작 소개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개막식에 앞서서 7시 15분에 시작이 되는 개막식에 앞서서 펼쳐지고 있는 레드카펫 현장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레드카펫 행사 현재 최고 화제는 뭐니뭐니 해도 여배우들의 화려한 패션이 되겠는데요. 지금 포토존에 명량에 출연했던 이정현 씨 모습이 비춰지네요. 네, 약간의 베이지 계열, 아이보리색 계열의 드레스를 입고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 포토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영화의 전당 모습도 잠시 다시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관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우 김보성 씨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역시 의리를 외치면서 네, 그렇죠. 네, 레드카펫에 당당하게 등장했습니다. 네, 자. 팬들 그리고 취재진들을 향해서 손을 힘차게 흔들면서 그 반감을 표시하고 있는 모습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네요. 자, 다시 또 포토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우 염정아 씨의 모습이 보이고요. 네. 지금 검정색과 파란색이 돋보이는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등장하는 모습을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김보성 씨의 모습 다시 한번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유쾌하게 의리를 외치면서 레드카펫에 등장하는 모습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네, 팬들의 함성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만큼 우리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오늘 개막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개막식은 네, 현재 네, 탕웨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태용 감독과 결혼한 중화권 스타죠. 탕웨이의 모습, 지금 레드카펫에서 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탕웨이는 최근 김태용 감독과 결혼했죠. 이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도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정말 뜨거운 함성이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지금 배우 탕웨이 씨의 인기가 정말 한국에서 대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탕웨이 씨의 모습을 봤고요. 지금 선물, 인형 선물도 받는 모습, 팬들 인형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팬들을 향해서 받은 선물을 던져주는 그런 센스까지 덧보이네요. 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지금 보신 것처럼 탕웨이 씨를 비롯해서 각국의 배우들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도제니우, 란징텐, 완치안, 그리고 아사노 타다노부, 구마키리 가즈요시, 리우시시 등 각국의 배우들도 부산을 찾아서 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배우 윤계상 씨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윤계상 씨, 이 연인과 함께 레드카펫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혼자 등장을 했고요. 배우 김희애 씨 역시 아름다운 자태를 보면서 레드카펫에서도 환하게 빛내고 있습니다. 네, 이 부산영화제 개막식이 열리는 영화의 전당으로 가보셔서 현장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네.